네, 반갑습니다. 우리 비교교육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비교교육학은 이 여러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 간의 비교를 연구하는데, 이번 학기에 그 전체 강좌의 그 부제에 해당하는 이번 학기 강의의 그 초점을 이 한국 교육과 핀란드 교육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과 그 배경에 대한 토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핀란드 교육을 소개한 책자들을 또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고, 특히 일본 학자인 후쿠다 세이지 교수가 쓴 우리 핀란드 교육의 성공이라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밀히 읽고 또그 읽은 데 대한 이 느낌과 여러분들의 공부를 정리해서 읽을 것으로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왜 핀란드인가? 왜또 핀란드인가? 하도 우리 주위에서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아마 감정적이거나 안 그러면 때로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것까지 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루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후쿠다 세이지 교수의 책은 일본 학자로서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핀란드 교육과 일본 교육을 직접적으로는 비교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걸 교재로 선택했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덕분에 핀란드 교육과 일본 교육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육을 보는 그런 비교 교육학적인 공부를 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을 여기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이게 공통 분모 교집합 같은 게 있죠. 서로 이게 다르면서 각국의 교육의 그 특성들이 있지만 또 각국이 서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유념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핀란드 교육의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본 핀란드 교육, 여러분들이 접한 핀란드 교육이 그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나타나는 그 특징들 중에 인상적인 것, 거기서 가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 나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배짱. 예. 아마 이제 강의 초반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뭐 질문도 좀 하기가 좀 쑥스럽고 뭐 이런 모양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배짱이 두둑한 우리 김배짱 선수가 이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핀란드의 교직 문화가 굉장히 조금 신기했었는데, 보통 잘된 교육, 뭐 행복한 학교라고 하면 교사들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동료 교사들이랑 뭐 교재를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이 어땠건 어땠다 이랬다 이런 점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뭐 그걸 바탕으로 막 밤늦게까지 남아서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핀란드 교사들이 막 정시에 퇴근을 하고 또 퇴근한 이후에는 온전히 자기 시간을 갖고 또뭐 휴가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명목상 있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핀란드에서는 막 교장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꼬박꼬박 챙겨 쓴다. 뭐 그런 글을 읽고 굉장히 신기하고 조금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핀란드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교사의 그런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예, 그거를 개인적인 생활의 보장, 그렇게도 물론 볼수 있겠지만, 왜 우리 교사의 자율성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핀란드 사회 전체에서 교직이 또 교사들이 대단히 그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근저에 사회 전체가 교사들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믿음의 전제 하에 교사들이 어떤 자율적인, 자율의 상대 개념이 뭐죠? 타율이죠, 그죠? 타율.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사들이 잘 하나 안 하나 보다 교사들 스스로 우리는 우리 일은 우리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 시간 운영이라든지 뭐 휴가 문제라든지 뭐 출퇴근 뭐 이런 것까지도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예, 혹시 또 표창이는 교사의 자율성 문제를 다뤘는데 다른 문제가 나한테 좀 인상적이었다. 형윤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이전의 학생들은 모닝 액티비티와 애프터눈 액티비티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핀란드는 복지 국가여서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교육은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활동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두 번째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한 가지씩만 일단 이야기하고 또 생각나면 다음에 기회를 주니까. 네. 그래 이런 건가요? 포인트가 이게 핀란드 사회 전체의 복지 정책, 복지 제도 또는 복지 문화가 교육하고 밀접하게 잘 연관이 되는 그런 점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 이게 이제 맞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게 부모 모두가 다 직장 생활을 이제 할때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회를 학교 제도가 잘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가 없지 않고 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좀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긴 할 텐데 형윤이한테는 그게 인상적으로 보였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점이 이렇게 예, 회원이. 네, 저는 핀란드 학교의 교실안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온 사진들을 몇 가지 보면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고 선생님의 수업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나누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한국 교육과 교육의 현장과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 수업 시간에 뜨개질을 하는 학생도 있고 돌아다니는 학생도 있다고 봤는데 이런 점이 이게 무조건적인 자유라기보다는 또 각자의 진보와 각자의 그런 발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예, 혜원이가 좀 지적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상당히 이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혜원이에게 묻고 싶은 거는 왜 핀란드 교사들은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할까? 저도 그 점이 매우 궁금했는데요. 너무 저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하여튼 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핀란드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 학생의 책임이고 그 학생의 그 어떤 그런 행동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학생의 그런 필요와 학생이 그런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자 학생 각자의 책임이다. 근데 우리 어른으로서는 그렇죠.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냥 방치 또는 맡긴다고 하면서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예 여진이. 저도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책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약간 사실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케어를 한다고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교사의 능력이 그만큼 핀란드는 중요하고 한국에 비해서 좀 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이 중시하고 연수 같은 것도 그러니까 개인 역량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핀란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저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핀란드 안에는 교사가 한 사람이 있지 않죠. 교사가 적어도 두 명 혹은 세 명 보조교사라든지 특별한 그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이 교사들이 함께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 일단 공부를 안 하고 뜨개질을 한다. 그 사실 자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에게는 공부를 안고 뜨개질을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저 아이는 뜨개질이 완전 선택이죠.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 예, 혹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예, 가해? 저는 특별 지원 교육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어떤 애가 학습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것에 못 따라가면 이제 뭐 혼자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엎드려서 자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보니까 특별 지원 교사가 거의 1대1로 멘토처럼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 애 진척 상황을 계속 옆에서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얘한테는 어떤 면이 부족할까 해서 그 애에 맞는 되게 개별화된 커리큘럼을 또 짜서 그거대로 운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제도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애들이 좀 더 자기가 배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배우고 싶은데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서 못 따라잡겠다거나 그런 애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아마 또 여러분들 그 이런저런 뭐 다른 그 핀란드 교육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 하고 싶을 텐데 조금 이제 예, 마무리를 이 점에서는 예, 해가면서 나가고자 하는데 지금 가해 이야기처럼 그 우리 맞춤형 교육이란 말 들어서 아시죠? 예, 맞춤형 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또 예, 학습 방식과 그 학생 자체의 어떤 학습 배경이죠. 학습 생애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은 학급 전체를 향한 교육이 대단히 위험하죠. 예. 사실 교사들이 우리 학급 그러지만 어떤 교사도 학급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생 한 사람을 사실 가르치죠. 그런데 교사들이 학급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풍토 자체는 이건 대단히 비교육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해한테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와 닿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하나 그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료에 그 보면은 우리가 여러 현상들을 이제 쭉 보는데 그 현상들을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그죠? 그것들 속에서 이 문제는 어떤 성격에 속하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현상들을 특징별로 범주화하고 분류하고 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번 학기 내내 자신의 실습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실습과제는 우리 교육 전체 이게 문제 덩어리죠. 이 속에서 어떤 이 부류에 속하는 어떤 성격을 가진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 참고하라고 제가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현상들을 이렇게 그 비교 그 기준에 따라서 비교 항목에 따라서 일일이 범주화하고 분류해보는 작업을 그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그 해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문제의 성격, 문제의 어떤 위치라 그럴까요? 모든 문제들은 이웃 문제가 있어요. 고아인 문제는 없어요. 항상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체계 속에 놓여 있죠. 그래서 비교 교육의 문제들을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하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 언급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때 초점을 가지고 하죠. 그 비교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또 이게 선택이니까 그럼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배제된 자크 데리다의 차이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차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다른 차이들은 배경으로 후퇴하는 그런 현상, 차이언 현상입니다. 그런 차이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